호스바코텍 전세계시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신발은 우리 반디더 핑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지금 이 신발 겉면을 보자마자 그냥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 요거 코르크구나. 코르크로 코르크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키 스우시가 큼지막하게 있고 20주년 가운데 클라시의 로고가 있죠. 클라시 어떤 브랜드냐? 하하! 라고 하면은 에디슨 첸이 홍콩에서 시작한 브랜드이고 나이키와 지금 굉장한 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것도 20주년 기념 프라그먼트와 클락과 나이키 3자 협업 덩크 로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거 까지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실물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곧 발매될 제품이 되겠습니다. 카시나 덩크 로우 나이키 덩크 로우 SP라고 쓰여져 있고요. FN031712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믿을만한 정보통인 스니커 뉴스에 보면 클라시 나이키와 한 가지 정도 모델 더하고 아디다스로 넘어간다는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클라시 또 아디다스 가면은 아디다스 사단이 좀 괜찮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튀어부가 또 뭐 계속 소식이 없죠. 언제 뭐 뭐가 나온다는 건지 일단 뭐 패션쇼에서 신발들은 좀 공개가 됐는데 그 신발들이 언제 발매하는 건지는 아직도 리무존. 자, 제품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클락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덩크 로우 제품입니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얼로 나오는 신발이고 제가 덩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신발이라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르크 재질 좋고요. 여기 미드솔도 크림 색깔이 되어 있고 아웃솔도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요거를 딱 올리게 되어 있어요. 2023 그리고 한자가 쓰여져 있는데 어려운 한자입니다. 여기에는 2003, 2003년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됐다. 이걸 왜 올릴 수 있게 만들었느냐? 바로 뗄 수가 있는 거죠. 벨크로로 되어 있다. 벨크로로 이렇게 나이키가 벨크로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갈아 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가 운동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에디슨 첸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바로 뱀피죠. 그리고 이쪽은 뭐냐? It's the Tazo! 타조 가죽 패턴으로 넣었습니다. 옛날에 미타에서 많이 쓰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벨크로를 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도 이렇게도 예쁜 것 같습니다. 흰색 끈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클라세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너무나 멋있는 디자인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솔엔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은 당연히 뭘까요? 이렇게 20주년 클라세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기본 끈이 하얀색인데요. 그럼 다른 끈은 무슨 색일까요? 요거는 에메랄드 컬러, 에메랄드색의 끈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치, 이 타조 가죽이랑 같이 연출을 하면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의 기본 끈은 검정색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우동끈. 이거는 그러면 뭐 뱀피랑 어울리는 건가? 뭐랑 어울리게 이거 넣어놓은 거지? 그런 고민을 할까봐 에디슨 첸은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 무슨 색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어요. 제작자의 의도인 거죠. 이렇게 쌍쌍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요게 잘 어울리는 양쪽의 색깔이야 라고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스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라스에서 잘 쓰는 비단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보라색은 벨벳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벨벳 소재는 붙이면 요렇게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와, 또 있어. 빤딱이. 브론즈 컬러의 번들거리는 재질의 스우시 가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와, 좋아하는 거 다 때려 박았어요. 진짜 스카치, 이거 스카치입니다. 불을 비추면은 번쩍번쩍 터지는 스카치도 요렇게 묻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에디슨 첸의 클라시 아디다스로 넘어갈 것인가? 그 뉴스는 사실인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제품들을 만들까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사실 클라타면 나이키, 나이키하면 클라시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조금 있었어서 나이키 남아있는 것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그분들은 또 자기들만의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꿈들을 펼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신 거니까 또 거기서 나올 디자인들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가 마지막 혹은 마지막에서 하나 전이라고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 마지막 하나 전에 보여준 이 덩크는 지금까지 클라스에서 나왔던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제품 중에서 저는 가장 훌륭한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만약 구매하신다면 두 개처럼 보이게 이런 것도 재미가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아쉽게도 제 사이즈는 아니어서 실착은 못 보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많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